명지대학교의 김자교입니다. 저희 그 명지대학교에서는 그 4차 혁명 시대하고 관련해서 무엇인가 좀 새로운 것을 구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그런 발표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그 학기 때의 오토마타 자동기기에 대해서 1차 발표를 하고 여기서 2차 발표를 지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10월 달부터는 제1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4차 산업혁명까지 8번에 걸쳐서 8번의 학술대회를 앞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발표하게 되는 것은 그 자동기기 오토마타인데요. 제가 이제 그 지난 학기 때 그 자동기기를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 이제 안티키테라라고 하는 헬레니즘기 때에 나타났던 기계 장치입니다. 그리스에는 많은 그 자동기계들이 있습니다. 그 자동기계의 뭐 이야기를 한다면 문헌상으로는 호미노스 시대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아프드마톤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자동 개폐 문부터 해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동 기계들이 당대의 사회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오토마타를 일단 기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리스 때는 보니까 많은 자동 기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뭐 대표적인 인물을 든다고 한다면은 헤파이스토스라든지 헤론이라고 하는 인물을 들 수가 있고요. 헤론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공연장에서 공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조그만 구멍에다가 구멍 하나 딱 뚫어놓고 밑에 불을 붙이면 안에 있는 물이 끓어가지고 수증기가 밖으로 나가면서 공이 공중부양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무대에서 활용까지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동 펌프로 개발도 했었고요. 뭐 다양한 기계들을 많이 개발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헬레니즘기 때의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는 그 유명한 기계가 실제로 그러니까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발견됐던 바로 이 기계이고요. 이게 안티키테라 기계라고 하는 것인데 천문학을 연구를 하는 그런 기계이고요. 시계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중세 예, 성당에 보면 큰 시계가 있는데 그런 시계를 만들 때에 그러니까 모델로 일단 삼았던 그런 기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비잔티움 시대 때에 나타났던 그 오토마타에 관한 것이고요. 이 이미지가 조금 해갖고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잔티움 시기 때에 나타났던 이 솔몬 보호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비잔티움 시기 때도 그러니까 자동기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나타난 겁니다. 원래 이제 로마 시기 때부터 그리스의 자동기계를 일단 받아들였고요. 그런 영향력으로 인해서 비잔티움에서도 당연히 이런 자동기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문헌상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이제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이 솔몬 보호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10세기 때 솔몬 보호자라고 하는 용어가 문헌상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가 비슷한 기계가 사실 한 세기 앞에 9세기 때에 일단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솔몬 보호자라고 하는 용어는 없고요. 단지 황제가 앉았던 보좌, 황제가 앉았던 자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던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몬 보좌하고 관련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전승에 이 솔몬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원래 이제 성경상의 솔몬 보좌에 대해서는 그 218쪽에 보시면요. 구약의 열왕기상 10장 18절로 20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또 상으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000개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팔걸이 끝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000개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와 이같이 만든 것들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유대의 전성하고 여기에 구약에 나오는 거하고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속에는 기계 장치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유대 전성에는 당연히 이것을 기계 장치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기계가 움직였다라고 일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이 기계가 있었을까? 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이 솔몬 보호자하고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일단 하게 되면요. 유대인들 전성에는 이 기계 장치에 대해서 아주 그러니까 자세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보다 보면 이 청계가 나오는데, 이제 6개가 있는데, 물론 이 청계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유대의 전성에 보면 이 청계에 나와 있는 이 각기의 동물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고 움직이는데 왕이 첫 계단을 딱 짚으면 첫 청계에 있는 동물들이 움직이기를 시작하고 두 번째 가면 또 두 번째 동물들이 움직이고 소리도 내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마지막에 가면은 비둘기가 나와서 토라 구약 성경이죠. 모세오경에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솔몬 왕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결국 토라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일단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솔몬 보호자하고 관련을 해서 우리는 또 두 가지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집트에서 나타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 페르시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는 네체라고 하는 왕이 이 솔몬 보좌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땅을 침공해서 빼앗아갔다. 그리고 그가 이 솔몬 보좌에 앉으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기계 장치의 사자가 킥을 날려서 결국에는 붕 떠서 떨어져서 다리가 다쳐가지고 절름발이가 됐다. 네체라고 하는 말이 절름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명칭이 그렇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유대 전성에는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또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페르시아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이 페르시아에 나오는 아수에르 왕하고 관련돼서 아르타크세스라고 하는 왕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성경에는 아수에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왕에 대해서 에스더서라고 하는 구약에서는 이 왕을 조금 더 좋은 의미로 표현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죠. 즉 현명한 지혜를 갖고 있는 솔로몬을 이 아수에르 왕에게 더딥히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수에르 왕을 제2의 솔로몬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유대인의 전성에 따른다고 한다면은 이 아수에르도 그러니까 네체와 마찬가지로 이 보호자에 앉으려고 하니까 사자가 결국 또 킥을 날려서 엉덩이를 차버려가지고 그래서 다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집트의 기술자를 불러와서 그와 똑같은 기계를 다시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보호자를. 그리고 거기에 앉았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솔로몬 보호자에 해당되는 것이 두 개가 있고요.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놓고 우리는 이제 왜 유태인들이 왜 전성 속에 사자가 킥을 날려서 다른 나라의 왕들은 그러니까 부상을 입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킥을 날렸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즉 솔몬 왕은 보편군주인데 코스모크라토르라고 해서 보편군주인데 이집트나 페르시아의 국왕은 보편군주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이집트나 페르시아 같은 나라는 대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따지면 보편군주에 해당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는 것은 바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라고 하는 점이겠습니다. 즉 로마 제국 시대의 유태인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결국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유태인들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꾸며 내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는 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비단티움 시대 때 나타나는 오토마타 자동기계하고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2쪽에 일단 보시면요, 그 테오파네스 콘티누아투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테오파네스라고 하는 사제이자 역사가 있는데 그의 연대기를 이어서 썼던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고 그냥 콘티누아투스라고 하는, 영어로 두면 continued라는 거죠. 계속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의 명칭을 붙여서 마치 작가 인정하는데, 이 사람의 기록에 수학자 레오가 등장을 합니다. 수학자 레오는 콘스탄티누스 대학의 아주 중요한 그런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바로 솔로몬 보호자에 해당이 되는 이런 기계 장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이겠습니다. 그가 만든 것에는요, 움직이는 새가 등장을 하고요, 또 소주를 내는 포효하는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공중에 부양을 하게 되는 황제의 보좌도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점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소식을 들었던 아랍의 칼리프 알 마문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하면 이 인물을 자국으로 좀 불러들일 수 없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비잔티움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금 2천만 파운드, 아니 2천 파운드 금과 비잔티움과 아랍 간의 영구적인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조건으로 이 레오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했는데 비잔티움에서는 거절했다. 근데 당시에 황제 테오필로스가 처음에는 레오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알마문 쪽에서 요청을 하니까 도대체 인물이 누구냐라고 이제 알아보니까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 됐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공중으로 불러와서 환대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자, 이건 이제 9세기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세기를 건너뛰어서 10세기에 딱 들어가면은 이 또 솔로몬 보좌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9세기는 황제의 보좌는 등장하는데 명칭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 솔로몬의 보좌라고 하는 명칭은 없습니다. 근데 그와 유사한 것이 10세기의 문헌석에 또 등장은 하는데 이거는 솔로몬 보좌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갑자기 10세기에 솔로몬 보좌라고 하는 용어가 나타났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잔티움은 7세기로 들어오면서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하고요, 또 이제 아랍이 등장하게 되면서 페르시아는 망하고 비잔티움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비잔티움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황제였던 헤라클레우스, 라틴어 헤라클레우스라고 하는데 그가 새로운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합니다. 도시개혁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다윗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의 자기가 만들었던 그 칙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칙법, 신칙법 6장에 바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이 인물은 새로운 왕조를 창시했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솔로몬을 닮기보다는 다윗을 닮아가는 군주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릴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뒷시대의 인물 입장에서 볼 때는 앞시대의 인물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를 닮아가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뒷시대의 인물은 이제 좀 더 현명한 지혜를 갖고 있는 솔로몬을 닮아가는 황제라고 하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뒷시대의 인물들에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라고 합니다. 800년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에 샤를만유라고 하는 프랑크 왕국의 왕이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코 왕국은 최초로 이제 최초의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교황에 의해서. 그래서 자신들은 로마 제국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로마 제국은 이미 비잔티움인들이 계승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로마 제국을 계승을 했다라고 하니 그럼 이제 양자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혜가 있는 솔로몬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은 또 다른 하나의 홍보 전략으로서 시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9세기의 솔로몬 보좌하고 관련해서 등장하는 내용의 이야기는 큰 그러니까 식당입니다. 궁정에 있는 큰 식당. 그래서 마그나쿠라라고 하는 큰 궁전의 식당에서 특사들, 외국에서 온 외교 사절들을 일단 접대를 합니다. 그러면 왜 식당에서 외국의 사절들을 그렇게 접대를 할까 하는 것은 외국 사제들을 완전 길을 누르기 위한 것이죠. 황금으로 되어 있는, 은으로 되어 있는 식기들을 쫙 배치를 하고 서유럽에서는 일단 서 없는 숟가락이 등장을 하고 포크가 등장을 하고 네. 이런 것을 해서 화려한 그 식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음식도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부터 들어오는 후추를 비롯해서 그 향신료들을 사용하는 음식들을 내놓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서유럽인들은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정말 화려한 그러한 식사를 통해서 서유럽 특사들의 길을 한 번에 눌러버리는 것이죠. 이것과 더불어서 이 솔로몬 보좌라고 하는 이 기계인 경우에 특사로 왔던 리우트 프란트라고 하는 인물이 포카스 2세 황제를 만나는 장면에서 그의 기록에 이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보좌가 어느 순간에 인사하고 머리를 들어드리면 보좌가 위에 떠있더라.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한 거죠. 마치 포도주에 이 코르크막에 따르지 이렇게 돌려서 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좌가 올라간 것인가 하면서 자기의 글 속에 그런 이야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 쇼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겠습니다. 황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외국의 특사들을 길을 죽이는데 이런 길을 죽이는 방식은 벌써 6세기 때 유스티누스 2세 때부터 등장을 합니다. 아시아계의 이민족들이 발칸반도 북쪽에서 나타나서 힘자랑을 할 때 황제가 특사들을 일단에는 부릅니다. 그리고는 화려한 대관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같이 큰 식당에서 이 외국의 특사들이 길을 확 죽이는 행동을 일단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 특사를 불러놓고 훈계를 하기를 시작을 한 것이죠. 예, 즉 너네 나라의 왕은 나는 황제이고 너네 나라는 왕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예, 그러니까 상대방의 길을 확 죽이는 그런 것을 해왔는데 이것은 이제 결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솔로몬의 보좌라고 하는 이 기계 장치는 결국에는 두 가지 목적이죠. 즉 하나는 솔로몬의 현명한 지혜를 닮아가는 황제로서의 부각이라고 하는 점과 기계 장치를 통해서 상대방들을 놀라게 만들어서 길을 죽여서 외교에서 일단 먼저가 실리를 얻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이 오토마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계장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기계장치만 이야기한다면 인문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더 해봤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기계장치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에 어떤 특정한 시대에 어떻게 사회적으로 활용됨으로써 그 사회에 어떻게 공헌을 하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인문학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안티키테라 기계 같은 경우에도 천문학뿐만 아니고요. 농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던 것이죠. 우주의 하늘의 별자리들이 어떻게 움직일 때에 하늘에서 비가 오고 지진이
언제쯤 일어날 것이며 이런 것을 예측하는 기계로서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단순히 기계라고 하는 것을 기계적인 즉 공학에서 이야기하는 공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기계가 사회와의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갖고 발전되어 왔는가 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역사적으로는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는 하지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기 때에 나왔던 그러한 기계들이 그 시대에 있는 어떤 사회에 영향력을 끼쳤고 그러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기계장치가 그러니까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더욱더 발전되어 가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배워보므로써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논문을 일단 구성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